박국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디지 그리드.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이거는 저는 이거 사실 처음에 사진으로 우리 리스트 받았을 때 이만한 걸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나는 커봐야죠 헤드폰 앰프만한 걸 줄 알았어. 그렇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거 생긴 게 약간 살짝 장난감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느낌이. 그죠? 근데 이게 이 크기니까 약간 위화감이 들어. 좀 이상해. 그리고 심지어 단단해. 단단하고 무거워요. 또 엄청. 뭐 이거 약간 슉 이렇게 들릴 그런. 엄청 무거워요. 엄청.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외관상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다. 이런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브도 겁나 큽니다. 겁나 크고 뭔가 약간 그 이게 뭐 걸리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쏙쏙 돌아가는. 아니야, 이게 걸려. 아니. 그러니까 아, 다다다닥이 아니고. 다다다닥이 아니고. 다다다닥은 아니고. 얘는 얘도 걸리는구나. 걸리긴 하는데 네, 인피니트는 아니고. 인피니트는 아니고 그 다다다닥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걸립니다. 중간에 걸려요. 근데 이 시원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노브도 크고 버튼도 크고 이래서 되게 독특합니다. 디자인 감성 자체가. 디지그리드 저희가 처음 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되게 독특하게 그 브랜드가 라인업이 돼 있더라고요. 디지그리드 지금 홈페이지 와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로덕트에 보면은 4 데스크탑, 4 네이티브, 4 프로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카테고리를 짜놨죠. 그 다음에 뭐 항목들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덕트는 밑에 내려서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데스크탑, 네이티브, 프로툴, 라이브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뭐 오밀조밀하게 생겼네요. 이거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현피디님이 이거 보시고 아이고 디자인 너무 예쁘다고 이거 얼마인지 알아보고 사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약간 구매 의지가 약간 사라지신 것 같은데 자 디지그리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4 데스크탑 모델입니다. 자 귀엽죠.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이게 디지그리드의 D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그리드의 Q는 이거는 저거예요. 헤드폰 앰프입니다. 헤드폰 앰프. 그리고 얘는 아주 작은 인터페이스고 얘는 이제 얘네들이 그걸로 이더넷 그 케이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죠? 네, 확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컴퓨터에다가 하나 연결해 놓고 이런 식으로 연동해갖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거의 세계관이 이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그 세계관 확장에 그 뭔가 되게 재미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는 옛날 약간 브랜드입니다. 용자물이네요. 이렇게 뭐 하나의 시리즈가 나오면서 걔네들끼리 합체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나오면서 다가 그레이트 다간이 그레이트 다간 GX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용자물 뭔 소리 하나 있네. 가오가이거가 네 그런 느낌으로 이 S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화가 그렇죠. 가능하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D가 오늘 할 건데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M 세계관이 굉장히 재밌어요. 레코딩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귀여워. 진짜 귀엽잖아. 이건 되게 이쁘다. 마이크, 기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해놨어. 이건 얼마인가? 요게 꽤 가격이 그래도 있어요. 한 40만원 정도.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그 수입처에서 디지그리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아, 디지그리드 그렇네요. Q가 이 헤드폰 앰프가 40만원 그리고 디지그리드 M 뭐 이것도 뭐 40만원 39만원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분배기가 네. 29만원이고요 디지그리드 D가 66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구성.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조금 비싼 그렇죠, 모델들 이렇게 랙형으로 나와있고요. 아, 근데 이게 인테리어적으로 좀 좋은 효과가 있는 느낌이네요. 재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오늘 본 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Q 헤드폰 앰프죠? 네. 이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막 뭐 방송에 굳이 표현이 되진 않겠지만 뭐 동영상 크리에이터라든가 이제 BJ분들은 좀 이런 게 노출되는 게 좀 이렇게 좀 인테리어 상으로 좀 중요하신 분들은 또 이런 거 좀 돈 좀 약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책상 위에다 착착착 놓고 책상에 뭐 요거 하나 뭐 이거 하나 이렇게 놓고 하기에는 이거 하나 놓으면 80만원이긴 한데 뭐 네. 아니 뭐 근데 뭐 100만 유튜버면 괜찮겠지. 아니 뭐 그럼 100만 유튜버면 뭐 딴 거 쓰면 되지 뭐. 그럼 원하는 거 다 쓰세요. 네, 디지그리드 S 29만원 여기 보면은 그 POE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POE가 이제 그 파워 오브 E가 뭘까?
파워 오브 이더넷이요. 맞아, 파워 오브 이더넷. 이 케이블을 우리가 그 인터넷에다 꽂을 수 있게 된 그 케이블이 이제 이더넷 광케이블.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 파워 오브 이더넷인데 이걸 지원하는 오디오 네트워크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업스트림 PC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다운스트림 이쪽으로 이제 밑으로 연결할 수 있는 POE 포트를 통해서 기기를 확장해서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오늘 보는 디지그리드 D 모델. 저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클 거란 생각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그 디자인 자체가 이게 크면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이만한 게 와갖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데스크탑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는 사용자가 더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4개의 입력과 6개의 출력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1, 2번 입력 채널은 마이크 라인 가능하고 3, 4번 입력 채널에서 라인이랑 악기, 라인이랑 인스트 입력을 지원을 해줍니다. 라인 출력은 두 개는 모니터 위에서 레벨 컨트롤이 가능하고 두 개는 고정된 라인 레벨로 충분히 출력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장비를 한 개의 기기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이제 이더넷 케이블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파워 오브 이더넷. 자, 컴팩트한 크기는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네, 컴팩트한 크기라고 얘네는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다른 디지그리드 제품들과 한 개 시스템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뭐 저희가 그 사이트상에서도 살펴봤지만 사이트상에서 이걸 이렇게 들어가고 모임포를 해서 보면은 여기에 좀 상세 스펙에 어떤 그 저희가 궁금해하는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가? 다운로드 스펙 시트를 하면 되나? 자, 여기에 지금 우리 다운로드를 뭐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상세 스펙 있죠? 오디오 스펙들. 네, 샘플레이트 96까지 뭐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끝났죠? 끝났네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별로 없네요. 여기도 숨기는 약간 숨기고 싶어하는 뭐 딱히 그래도 뭐 110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109 109 108? 와, 예상 약간 예측 불가의 느낌이에요. 어디 보자. 자, 여기서 스펙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온단 말이죠. 보통 그쵸? 모니터 아웃풋에 나오는데 아웃풋 레벨만 나오고 임피던스하고 하모닉 디스토션만 나오고 딱히 다른 정보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네. 저희가 나중에 준비하면서 찾게 되면은 요거는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야, 이거 뭐죠 진짜? 지금 뭐 요런 재미는 있다. 이제 노브 자체가 자, 노브 자체가 얘가 완전 계속 돌아갈 것 같이 생겼는데 걸리긴 걸리고요. 자, 여긴 헤드폰, 여기는 메인 볼륨 해서 뮤트를 바로 해주실 수 있고 뭐 여기 딤 버튼도 있고 모노 전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기타, 마이크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다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 아 이렇게구나. 3번 채널에 여기에 인스트랑 이거 조절해 주실 수 있고 나는 아직도 좀 이런 버튼식이 좀 좋은 것 같아. 약간 하는 맛이 있잖아. 하는 맛이 뭐 이렇게 딸깍? 딸깍? 그러게요. 느낌? 이렇게 로우 컷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 아무것도 없고 야, 무겁다 이거 꽤 무거워. 이 색이 참 이뻐요. 저는 색이 너무 제가 보라색 되게 좋아하는데 보라색 네. 디지그리드 디지그리드 디지몬 디지몬 여기도 이뻐. 아, 그러니 후면부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2번에 이렇게 단자에 멀티 인풋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마이크랑 인스트가 가능하고 마이크 인스트 얘는 인스트랑 라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그거죠. 바로 POE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그 랜선 그 꽂는 케이블 그걸로 이제 연결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노트북에다가 지금 이거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니터 아웃풋과 라인 아웃풋 여기 있습니다. 자, 외관 보고 왔는데 역시나 뭐 가장 독특한 건 이 외관 감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컬러 이쁘네요. 네. 컬러 생각보다 굉장히 더 이쁘고 네, 그렇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더
발색이 좀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같이 봤었던 다른 애들이랑 세계관 맞춰갖고 구매를 하면은 다 얼마냐면은 80, 110, 170, 한 180 돈 된단 말이에요. 예쁘기는 한데 그렇게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하나하나 살 때는 그런 값다고 사다가 페달보드 다 짜놓고 나면 200, 300만 원 되는 거 금방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모으는 게 그렇게 막 저렴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1부랑 2부 같은 날에 촬영하는 게 바로 100% 그랬지. 100%. 근데 얘는 그 이더넷 그걸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보니까 우리한테 이더넷 젠더가 없다는 걸 지금 깨달았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입사에서 보내 주실 때도 아예 예상을 못 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촬영 시간 때 모든 세팅을 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요 케이블 이용해서 어떻게 녹음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희가 옷이 바뀐다고 그거를 뭐 유심히 뭐 지켜보고 왜 1, 2부에 옷이 다르지 생각하실 분들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같은 그 기어가 아닌가 하고 혹시나 혼란을 그러니까, 야기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모형 다크소클이 왜 다르지?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그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2부에서는 또 저희 요즘 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그죠. 예, MSG 워너비의 바람만 본다. 또, 시원곡으로. 또 그때 또 2부 때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 2부 형이, 때는 몇 위일지 몰라. 몇 위일지 몰라. 근데 하지만 인우 형이 여전히 밝다면 뭐 계속 높은 것이다. 지금은 네, 1위를 하고 있는데 2회 네. 때는 저희가 몇 위일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소미션의 영상입니다. 로코딩 타임스.